아니 너 진짜 뭐 치마 진짜 매니저 같냐? 어? 야, 여러분 술 한번 편안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죠? 예? 술 한번 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1등한 사람 다 시켜주고 다 돌아가면서 킬게요. 팬그라카이 배부성 많이 좀 쌓으시기 바라겠어. 편안하게 좀 먹자. 어. 자. 근데 좀 마이크 5개 이거 준비 안 된 게 좀 그렇긴 하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세팅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면 다스리가 못 먹으면 콜라라도 줘. 짠이라도 하게.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음질은 여러분들 이게 좀 빡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왕규 형님께서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예. 아 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나와서 좀 이거 얘기 좀 하자. 짧게 좀 하도록 할게요. 아 내가 좀 애들아 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자,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전자기집 이거 좀 100kg 맞춰 봐봐.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이거 별로 없어요. 실런티가 많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진짜 이거 왕규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야. 나 그래서 소름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비슷한가 봐. 진짜로.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 진짜 내가 또 유진한테 받았던 느낌을 딱 정확하게 말로 해석해가 정확하게 말해줬어. 그러니까 난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딱 집중하시고 딱 들으시더라고. 대단하시네. 형이 진짜 누구한테 평가받는 거 존나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맞잖아. 아니 나 감기 걸렸었잖아. 근데 너무 나를 죽인 것 같아. 근데 오늘 괜찮아. 아니 근데 목 상태 좀 안 좋았어. 아니 진짜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요? 천년의 사랑을 한다는 꼴까? 광대모드로 간 거지. 내가 거기서 된장찌개를 하겠냐 먹으라 하겠냐. 차라리 된장찌개. 아니 나도 진짜 내 인생에서 너무 아쉬운 기회였어. 박왕규 형님 언제 뵐 수 있을까. 그렇지. 진짜로. 아니 빠개지 말고 와이씨! 다음 가수분 나오시면 그때는 제가 진짜 연습해갖고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진짜 이거 한번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진짜 감기가 좀 심해. 재밌긴 하네 이게. 야 다 잘했어. 다 앉아 편안하게 먹고 하자. 이거 다 진짜 이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킬 거야. 네. 그렇지. 근데 너네들이 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좀 뭐 했으면 좋겠어. 네. 그게 좀 필요하긴 해. 앉아. 야 오늘만큼은 약간 뭐 대표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서로 야 BJ와 BJ 관계로 그냥 편안하게 먹자. 인정? BJ와 BJ 관계. 그러면 아까 우리끼리 그냥 단합하는 느낌으로 네, 단합 파티 이런 느낌으로. 야 안주는? 뒤로 왔어요. 갔다 좀 세팅 좀 해줘. 아니 좀 어땠어 한 명씩? 이거 오늘? 테이블 좀 뒤로 해야 되지 않을까? 뒤로 하자. 자. 와. 저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근데 너는 아까 한 말이 딱이야. 네. 넌 개성이 1도 없어. 개성을 좀 잘 노래 잘 부르는 거 맞아. 맞잖아. 개성이 없다니까 너.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맞아. 왜? 예. 네. 네. 개성을 좀 찾아야 돼. 아 진짜로. 아 나 진짜 너무 역겨웠던 게 내가 부를 때 아까 뒤에 우참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역겨워요. 아 진짜로 나 노래 진작에 부르는 사람이거든. 아니 그 노래 왜 한 거야? 예? 그것만이 내 세상을 왜 한 거야? 나 그거 나 진짜 좋아하는 들국가 선배니. 아 천둥오랑의 장법. 나 근데 나쁘지 않게 불렀는데 뒤에서 빠기고 있었다는 게 나 진짜 너무. 아니 근데 모짜렐라 치즈버거 이거 창법 이거 누가 하는데 어떡해. 야 그게 기술이야 알죠? 그 약간 뭐 알지? 맞지? 그래 왜 그걸 모르네. 그 기술이야. 뭔들 하는 거야. 그거를 또 몰라줬네. 그게 걔가 하려고 그런 줄 알아? 모짜렐라. 모짜렐라? 자 그럼 팬클럽까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 컵 나 이게 자 나 고생했어 진짜. 얼음 타고 자. 오늘 저 뭐야 그 수장이 한 잔씩 따라주는 걸로 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네.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드시나요? 네? 선생님 드시나요? 아 나 술이요? 아 나 술 먹지. 아 나도 이제 말 편하게 할게 너네한테. 이거 술 먹어. 저희 안주 뭐예요? 안주가
나 안주로 과일이 딱인데. 뭐 시켰냐? 온 거 같은데. 아, 과일 시켰던 거 같아요. 어, 과일이네. 어, 과일이 딱이야. 과일이네. 어. 근데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들어가기 전부터. 아, 진짜로? 네, 들어가지고. 아니야. 야, 뭐 시키려고 사봐마. 아.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탕수육? 아니 뭐 치킨? 뭐 말해봐봐. 뭐 먹고 싶어? 족발? 떡볶이요. 아니 자기가 떡볶이. 하고 싶은 거 만나. 아니 너 너네 먹고 싶은 거. 너네 먹고 싶은 거. 어. 지금 있나? 아 지금 여기 배달 다 되지 사실 많아. 어. 아니 뭐 먹고 싶은데? 어. 족발? 아니 왜 자꾸 족발? 뭐 탕수육? 아니 아막 먹고 싶은 거야. 너네 안주 중이야? 탕수육이 드시고 싶으신가 봐. 과일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배를 쳐야 되잖아. 아 근데 과일만. 아 뭐야 씨발 콜라야 지금 아니라? 야 이거 각자 개인이 따라 그냥. 네. 왜냐면 다 술 먹는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19살짝 안 걸었죠? 어 걸 거예요. 아, 오케이. 어? 마실 때. 아, 여기 바람 집단이잖아요. 아 이거 올릴게. 야 여기서 제일 먼 사람이 유진이잖아. 그 다음 먼 사람 누구야? 유진이는 근데 이사했잖아. 아, 나, 나, 나. 나 다음이 너. 다슬이, 다슬이. 저 다음 다슬이. 저 이제 곧 부평으로 갑니다. 너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요. 야, 다 개인이 따라. 월요일은 근데 그 대결하잖아. 아니, 아직 몰라. 어, 아직 더. 얘기 중이에요. 여러분들 잘하면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 크루 대전이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분이랑 지금 얘기 중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확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렬이가 이미 스포했다고? 싫겠냐. 야 너 실은 안 넣어 먹어? 이런 거 처음. 혹시 물 타도 되나요? 너 물 타서 사, 먹어? 네. 원래 이거 타 먹는 거야. 어 술렁티지. 술렁티 타서 먹어야지. 돼요? 그게 아, 다르네. 그게 정배지. 너 물을 타서 먹어? 네 물 아닌 맥주. 너네 술들이 다 약하니? 전 아무것도 안 타 먹어. 아니 양주 안 먹었어? 저 너네 뭐 가난하게 살았어? 왜 양주 안 먹어? 양주가 좋은데? 아니 술 술 먹방도 해봤을 거 아니야 방송했으면. 거의 쏘맨. 거의. 아니 아니 야야야 야 맥주 있지 않냐? 맥주 먹을 사람 맥주 줘. 오 맥주 그래. 있어요? 그래. 이거 비싸지. 일단 갖다 놨다가 뭐. 차라리 맥주 한 게 낫지. 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 라이프야 물 좀 줘라. 나야 너 고생했어 오늘. 아 고생했어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어. 오늘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들 진정성 있게 부르려고 노력했어. 다들 그래 노력했어요. 어, 노력했어. 스포츠 선생님 원래 노래 진짜 잘하는데. 맞아. 아니, 목이 많이 안 좋으셨나요? 컴퍼니 진짜 정말 너무 안 좋았어. 좀 아쉬웠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진짜 보컬 트레이너로서 보여드릴게요. 예. 아, 보여주지 마세요. 아,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 자 보여줘야 돼요. 다들 잔 있어? 다들 고생했다 진짜로. 야 젓가락 또 좀 주고. 잔이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잔이 다 있어? 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좀만. 이거 뭐야? 맞아. 맞아. 고구마 칩이랑 뭐 같아. 아 그래도 뭐 저 전이 좀 좋네. 나 콜라 먹어요? 예? 콜라 먹어요? 19번이야. 19 걸었어. 걸었어. 19 걸었어. 콜라에다가 어, 좋아. 아니, 아니 뭐든지 그래. 양콜도 많이 먹어요. 아 그래 그래. 자 자, 나 고생했다 진짜 오늘. 고생했습니다. 나 고생했어요. 건배사 같은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자만큼은 좀 여러분들 좀 한 번만 써주시겠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예, 첫자만큼은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샀어? 아이고 100개 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자, 야 고도주 빨리 세팅해. 자 먹자.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와. 와. 아 존나 독하다. 아 존나 맛있는데. 맛있네. 존나 맛있네. 양꿀이라고 왜 이렇게 양꿀을 많이 타? 잘 탔는데 나 죽이려고? 야 다들 좀 어땠어 아, 오늘? 아. 생각보다 잘 된 거 같아 아니면 좀 약간 이거 근데 어떻게 찍어 먹어요? 근데 젓가락을 좀 주라니까. 아 진짜 아니 젓가락을 줘야지 왜 애들 먹지? 왜? 야 젓가락을 먼저 주라니까. 아 진짜 대답답하네. 내가 매니저도 이거 아니야? 아니 안 줘? 아니 안 줘도 먹는데. 아 갔다 온 김에 갖고 오지. 아 맞아. 어? 갔다 오네. 대표님이 좀 갖고. 아니 제가 갖고 온데. 아 갖고 왔잖아. 예리.
자슬이, 감사합니다. 담비, 감사합니다. 유선이, 꺼져. 아, 예. 아, 술 오랜만에 먹네요, 진짜. 아, 그리고 방송 중에 이게 철국에 많이 싸주셨었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방송의 몰입도를 위해서 저희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가수한테, 진짜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가수한테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좀 새롭긴 하다. 진짜 대단하시더라. 아, 좀, 야, 노래 어땠냐? 야, 원래 바람 줄 알았던 사람. 다 알지. 어, 나 있어. 방 다 알지. 너무 어, 저 바람 줄 알았다고? 맞을? 인지도 미쳤지.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노래, 그치? 근데 노래는 아니, 박한규 님이 그 TV에도 많이 나왔었어. 예능에도 많이 나왔었고, CF도 찍었었잖아. 그 강아지, 그. 강영우 아저씨! 강영우 아저씨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강영우 아저씨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약간 그 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CF도 찍으셨었어. 아, 진짜? 야. 아, 생각보다 너무 약간 입막 최적화식으로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그니까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입하더라고. 그 썰을 썰도 너무 잘 풀어줬어. 진짜 저희 아빠가 팬인데 싸이는 못 봐서 아쉬워. 아, 진짜 아버님이 아, 팬이셔? 나쁜 선택이란 노래인가? 그게 아... 진짜 안 유명한데 어. 엄청 많이 들어.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몇 년생이죠? 68년생. 아, 그러면은 박한규님 알만 하시. 우와! 뭐야! 와! 몇 개야? 야, 이거 전자매체 세팅 좀 해, 잠깐만. 모던 형님이다, 모던 님!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야, 우리 한 잔에 모던 형님 위해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야, 근데 삼마마, 진짜 이게 오늘 업. 세팅은 네가 잘못한 거, 오늘. 내가 미리 말했는데 다섯 개를. 아이, 나중에 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뭘 잡고, 어쩌고 저쩌고, 물 잡고. 아, 내가 지금 세팅에 민감해가지고. 예. 그치, 방송인이라면 세팅에 민감해. 그래, 할 민감할 수밖에 없어. 네, 어. 엄청 많이 시켰다, 뭐. 아, 네, 많다. 아니, 근데, 야, 리에라, 너는 오늘 잘 부른 것 같아? 어? 잘 부른 것 같아? 아니, 저는 평소보다 못 부른 것 같아요. 평소보다 못 부른 것 같다고? 야, 좀 떨렸냐, 너네 부를 때? 아니, 왜? 아니, 실력이 안 나와. 손발 야, 떨리던데? 야,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나 아까 부를 때 봤지? 전혀 떨림 없었지. 그치, 그치. 야, 노래 집중하니까 그런 거야.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만 집중하는 거지. 어. 타고났네. 나는 근데 몰입도 없지 모르잖아. 그만해. 그만해, 씨발이야. 그만해. 진짜 가지 새끼네, 이거. 아, 근데 형 그 형수님 그 누구였지? 주영이. 주영이도 존나 잘 부르잖아. 성악 대공이지. 성악 베이스지. 아, 그러니까 애들 파트를 주영이가 하나하나씩 다 듣고 그래서 짜준 거야. 와. 어. 내가 언제 들었냐면 그 주영님 예전에 아프리카 뭐 시상식인가 어디에서 무대한 적 있었어. 어, 항상 매년 시상식마다 그거를 짰었어. 주영이가 어, 무대 기획을 했었어. 야, 도나 너도 와. 같이 먹자. MR도 해주셨어요. 어, MR도 해주고 주영이가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 아, 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영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 좀 더 될까요? MR은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MR은 약간 좀... 아니, 네 면상이 별로였어. 네 면상이 MR은 별로네. 솔직히 좀 별로였어. 아니, 네 면상이 별로였어. 아, 그래? 예, 예. 앉아합시다. 앉아합시다. 예, 자, 짠짠짠. 다슬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나 봐. 아, 너는 콜라 먹어. 그래, 그래. 어. 그 요즘은 분위기가 이렇게 강제로 매기는 그런 분위기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래요. 내려줘야 돼. 요즘 큰일 나지. 약간 유진언니 강제로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얘를 술 안 먹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얘를 좀 보세요. 반대로 먹이면 안 돼. 야, 도전 일로 와. 네. 먹어. 네. 아, 그리고 아니야, 너네끼리 말들 이제 놓고 하지? 네. 편하게 부르지? 언니. 아, 근데 언니들 놀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편할 때, 편하시겠다. 어, 편할 때 나갈 때. 아니, 근데 언니 어? 입장에서는 아싸리 아, 그래.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좋아. 아, 맞아. 그냥 어. 막대 해주는 게 그러라고 하는 게 아. 맞는 거야. 아, 날 막대 해줘. 그래, 이제 서로 간에 좀 편하게. 어. 야, 우리 그 뭐야, 만약에 그 소니그룹이나 어. 노래 배틀 그거 정해지면 그 다음날 여행 가는 거 어때, 바로? 와, 그거 끝나고 바로 다음날. 너무 좋지. 설마 그러니까, 저거 봉고차 타고요? 아, 그럼 봉고차 사슬이가 타야지. 근데 목숨 괜찮아요, 저거? 야,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그거 타고, 그니까 일반으로 좀 자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일반 느낌으로 그냥 하루. 아, 당일치기. 당일치기 어때? 당일치기 좋죠. 어. 강원도 같은 데 쓱 가가지고. 네. 내가, 내 목표가 뭐냐. 네. 거기서 이제 그 무대 여행 가는 거. 아, 좋죠. 약간 그래서 약간 마을에 친해, 가서 좀 더 친해지자는 느낌으로 여행 가는 거지. 어. 어. 너무 좋죠. 아, 기타도, 기타도 들고 갈까요? 기타를 칠 줄 알아? 아, 너 칠 줄 알아? 와. 야, 싱어송라이터였어, 리엘이가? 기타 치면서 노래 듣다니까. 아, 나 제 나 리엘이가 언제 이 노래 잘한 듯 끝나면 그때 어. 그 너 그 뭐야 100km인가 200km 그
김학수랑 한 거지. 국토제작도 그때 약간 그 떠나요 막 그 노래 무반주로 떠나요 여행 그때 노래 불렀잖아 너 여행을 떠나요 그거 불렀어 헐헐 버리고 볼 아니 무반 어 볼빨고 사춘기 아 그거 부르고 와 이거 겁나 잘 부른다 오 야 기타도 칠 줄 알면은 근데 약간 주사위 실력이라서 그러니까 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방송 그래서 노래 좀 이제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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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연습 좀 해 조건 못 부르기 아 진짜 나는 아 진짜로 와 진짜 내려놓은 거 뭐야 아,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다른 게 나는 몰입 있게 부르는 스타일이고 너희들은 아 몰입 전혀 안 돼 무슨 개소리야 존나 사람들 씨가 몰입했는데 뭔 무참하고 난리 나는데 개소리잖아 혼자만 몰입하고 퉁퉁이가 온 줄 알았어요 이게 퉁퉁이야 퉁퉁이 야 맞아. 노래는 뭐다? 잘 음정 박자 아니야 임재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 뭐 노래는 어떻게 보면 연기다 아 연기다 액팅이다 운전 박자 필요 없어 얼마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느냐 와 진짜 족간이 한잔 아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예 임재범이 나온 레전드인데 와 그래 와 짠 그러면 격이 올라가지 아프리카 자체가 그럴 일은 없다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아, 이제부터 이제 사고 안 치면 돼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그래. 얼마나 좋은 콘텐츠야 맞잖아 유익했어 그래 장난도 안 치고 진짜 노래 콘텐츠 난 진짜 철구 방송에서 여기 얼마 뒤도 안 나온 방송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 맞잖아 아까 존나 때려 죽일련 이거 두 개 말고 없었어 때려 죽일련 존나 이거 말고는 진짜 여기 없었어 제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세요 아 시작하면서 야 이 씨발 나가 이 X같은 새끼들아 바로 옆부터 갈기는데 아 좋았어요 아 오늘 안 쳐도 너무 좋은데? 안주가 대박이야. 안주 뭐가 나 이제. 회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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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노래할 때 창법이 그러세요. 약간 호랑이 그런.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좀 다르게 난 진성이야, 진성. 아. 소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내성 창법이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좀 달라. 케이스가. 나 소리를 내뱉으면서 약간 몰입 시키는 스타일이지. 호흡도 길잖아. 나 담배도 호흡 존나 길어. 호흡이 길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치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진짜 노래의 중요한 말이가 어디냐. 끄듬. 아. 끄듬이 중요하지. 그쵸. 옛날에 나름 잘했어. 동크라이 이거 했지. 아, 그래. 얘도 알아. 옛날에 두 살 알았어. 아, 동크라이를 잘했어? 응. 맞지, 맞지. 아니, 근데 랩은 인정했잖아요. 아, 랩은 잘했어. 랩은 잘해, 솔직히 진짜. 약간 랩 쪽으로 가장 영향받은 아티스트가 MC몽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지코. 지코. 네, 지코. 저 블락비 지코. 화면 지코 말고. 왜들이 다운돼 있어. 난 지코 보고 많이 배웠지. 지코 느낌이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지코가 좋은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커맨더 지코인지 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난 랩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난 쇼미더머니 여기 나가려고 그랬으나 제가 이제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쇼미에서. 쇼미는 아니 1차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 아 진짜. 아니야 화제 때문에 일부러 더 편집 안 한다. 화제 그치, 오히려 나와. 그렇지 그렇지. 정진아 주스터. 아 근데 노래가 이게 존나 재밌긴 하네. 재밌어. 노래가.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정말 이렇게 대선배님한테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나 근데 야 네가 발표했을 때는 그런 없었냐? 기획사에? 없었죠. 아 미안 좀 잤다. 아침 들어갔는데. 아 진짜. 아 미안해. 아니 이거 아무도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니 안 죽어요. 아 존나 깔끔떠네 진짜로. 청수라고 들어갔다. 성수라고 생각하고 마셔. 나는 안 마셔. 음식 들어. 야, 너 가수했을 때 가수 그 선배님 없었어? 선배님은 계셨었지만 이렇게 엄청 오래된 대선배님은 안 계셨죠. 아 진짜로? 다비 선배님들, 티아라 선배님들 이렇게 계셨었지. 다비 선배님 있었어? 있었죠. 같은 회사였어요. 와. 이혜리 씨 노래 존나 잘하는데. 나도 이혜리님이 진짜 나는 솔직히 해바라기 부르고 대박이었잖아. 나는 그거. 박진영이 너희 뒤에서 부를 때. 아, 너희 뒤에서. 와, 맞아. 나 그거 보면서, 맞아. 와, 이게 가수다. 이게 가수와 일반의 차이다. 확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당신은 뭐예요? 존경하는 가수가? 저는 원래 나얼이었죠. 나얼 노래도 진짜 아니, 잘하긴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네. 내가 감기 걸려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시는 가수분은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다음 가수는 여러분들 다음 예. 주에 또 할 겁니다. 아,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도 사람들이 몰입되는 다 누구나 다 아는 가수여야 되잖아. 그쵸. 네. 레전드 가수.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고전 컨텐츠야. 가수를 불러서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른다. 야, 너네 진짜 열심히 하겠다. 진짜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확정됐어요. 예? 아니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섭외하고 있어요. 너 거 이거야. 아. 이거 내 거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짠짠짠짠. 티야. 짠. 짠. 너 먹어라. 너 먹어. 이거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너 고정 나왔다. 그릇들 있어요? 아니, 괜찮아. 나도 먹어. 가면서 저거 근데 일종 보통 있어야 되는데 도준이 있나? 막될 것 같긴 해. 면허 있어? 면허는 있는데. 있을까? 야, 너가 좀 이거 연주 저거를 하고 한 바퀴 쓱 돌아봐. 아, 예, 알겠어. 어제 박았잖아. 아, 그 박아도 되고 좀 긁어도 돼. 그럼 반팔해도 돼. 손님. 아, 예. 저거 에어백은 있어요? 어? 어, 이현이 좀 오늘 살이네. 안 해봤는데. 아, 네. 안전벨트 있으면 됐지 뭐. 와, 벌써 지금 너무 다운 받았다. 나 진짜 맞춰야 되는데. 어, 실수? 나 뭔 소리야? 아니, 리에라. 네? 너 그때 충청 먹고 잘 말하더나. 아, 저 오늘 다 해봐. 아, 보셨어요? 근데 니엘이는 진짜 보니까 보통 다른 BJ들 같지가 않아. 어제 이렇게 방송 잘 해놓고 그러면서 아주 재미없으니까 끌게 하고 바로 다 꺼버리더라고. 아, 그게 완전 월클 마인드거든? 아니, 그건 되게 미친 시청자가 들어와서. 아니, 나 뭐라고 한지 알아? 방송 전문 그만이야. 방송 하면 그만이야.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뒤에 뭐 누구 있어요? 아니, 이게 누가 있길래. 아니, 대체 어떤 집안의 자녀길래 진짜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좀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작년에 시작을 12월달 했거든요. 시작을 했을 때 아,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다. BJ 꾸준히 하고 잘 돼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스타 오염패하고 퇴학당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 뭐였죠? 얼음물 입수하고 벌레 먹고. 아, 내가 스타 잘 모르잖아. 뭐 언제 벌레 먹었어? 거야? 어? 벌레 먹었어? 아, 그때 말하는 아, 거야? 오디션. 그러니까 아. 그거야. 벌레 먹고 얼음물 했는데 민심이 안 좋았어. 그래서 꺼져라 했지. 아니, 그게 왜? 아, 민심 좋았어요. 안 좋았어. 너 민심 최악이었어. 개소리야. 아니, 야, 막말로 다 받으라고 그래놓고 그랬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럼 미친 새끼 맞잖아. 그치. 그래. 근데 벌레를 잘 못 먹은 거야? 아니, 벌레도 잘 먹고 했어. 일단 재미가 없었구나.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냥 탈락시켰어. 아. 민심 어. 좋았대잖아. 아니, 안 좋았어. 아, 내가 안 좋았어. 아,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뭔데?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벌레를 먹이실 건가요? 아, 근데 상황이 나오면 먹이지. 아니, 벌레가 먹을 수 있어요. 벌레 별거 아니야? 벌레 있잖아요. 상황이 나오면 먹이지. 나는 대체식품이야. 억지로는 안 먹여. 노래 부를 때 벌레가 무슨 소용이에요? 독특하다 진짜 독특하다. 아, 역시 아, 근데, 와 역시 달라. 이게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벌레를 만약에 먹였다 그러니까, 네가 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상황이 안 나면 안 먹여. 어. 누가 봐도 지금 벌레 먹인 상황이야. 그걸 먹여줘야 돼. 아, 맞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벌레 나올 상황은 안 만들면 돼. 그래. 어. 너 잘했어. 오늘 같은 오늘 열심히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사실 각오는 했어요. 어쨌든 여기 들어오면서 아 오늘 잘했어 진짜. 어느 정도 나갔는데. 아 내가 다방한다 벌레 먹이지 않아. 오해해요. 근데 리본은 막 2만 하던데. 그건 나도 못 먹어. 리본. 아 리본은 근데 진짜 그거는 와 너무 커. 그런 아. 상황은 근데 우리 안 만들면 돼 우리가. 그래. 우리가 잘해서. 진짜 야야 다슬아. 다슬아 너는 그 시골 방송 몇 년 한 거야? 2년 했지. 엄청 오래 했어. 다슬이는 다슬이가 이제 좀 진두지휘 해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다슬이 마을 가는 것도 좋겠다. 다슬 지금 거미 아냥에서 오는 마음으로. 방송 아, 이제 못 가는데. 그래. 아니, 뭐 부천 대상장이야 거기 안 된대 지금. 방송 안 된다. 여기서 아, 그래서 언니 그냥 코너 아 그랬어. 제가 이미 연락 다 돌렸어요. 예, 아니야. 있더라고요. 다시 겁나 버리네 진짜. 이거래야. 닭다리 손으로 잡고 뜯어 먹어야 돼. 아니. 아 닭다리 뭐 뜯어 먹으면 안 돼? 아니, 이빨에 끼는 게 싫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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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와 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끼리. 아. 근데 이런 것도 재밌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아니 근데 이미 술 먹방 모바일 하는 거 보니까 좀 살벌. 저는 땀 말씀드릴게요. 살벌해요 일단. 저 땀 말해줄게요. 보조포 하는 거 나 진짜. 보조포 하지 마요. 예? 여정리 하지 마요 진짜. 근데 그래. 그거는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여자들은. 그런 거 나 진짜 싫어해. 자족자는 돼요. 그런 거 없어. 자족자는 돼. 근데 여정리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하지 마. 보기 불편해. 아이고 나스 멤버들 반갑습니다. 멤버가 여자밖에 없는데. 맞아. 뭐라고? 뭐라? 멤버가 여자밖에 없는데 자족자를 어떻게 해요? 왜냐 우리 남자 있잖아 자족자. 그래. 남자 아니야? 아니 남자야. 아아 그래. 아 사람 취급 좀 해주세요. 얘. 그래. 아 근데 도준이가 열심히 해. 아 그지 진짜 열심히 하더라. 아 나 엄청 열심히 해.
막 컨텐츠도 생각보다 그래 저런 차를 저렇게 구해서 왔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지. 근데 차가 왜 그래요? 대변인. 감성 감성. 저희 괜찮은 거 맞아요? 감성. 근데 저런 게 재밌어 오히려. 나 안전하기만 하면 돼. 네 맞아. 일단 안전한 게 맞아.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것도 한 스토리야. 나는 제발 가사가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아 그럼 진짜 맞지 맞지 맞지. 맞잖아. 그래. 딸이 또 안 좋아. 뭐 좋아? 날개? 날개 커튼머리고. 얘 처먹고. 대부분. 얘들아 싸우지 마. 아, 얘는 맨날 싸우는 집이야. 왜? 내가 맨날 만만한가 봐. 다슬이가 찐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대웃긴 게 이거를 먹다가 여기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먹어? 이랬더니 아, 나 폭살 싫어해. 이래가지고 아, 내가 먹을게. 닭다리 먹어. 이러니까 닭다리도 발라야 해서 아니, 뭐 좋아하냐? 아니, 그냥 우리 집 다 계신 거 같아. 날개 끝에 좋아해. 아, 오케이. 아니, 뭐 너희 둘이 동갑 아니니? 아니에요. 아, 저희 둘이 동갑. 아 그래? 얘는 다 까요. 나도 까고. 어, 얘가 나만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제일 나이 작은 사람이 누구야? 저요. 너 그 다음에? 우리 둘. 여기. 둘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고 언니. 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26, 7, 8 이렇게 그리고 31 이거 맞잖아. 근데 나이... 전 9. 저를 제일 많이 까요. 막 면상이 늙었다면서 막 까고. 아 진짜? 내가 원색이라서! 면상이 늙었다 그래? 얼굴 막구가 늙었다고. 뭔 내가 원색이랬는데. 말이 돼? 누가? 말한 적 없어요. 아 진짜로? 저 그런 말한 적 없어요. 면상이 늙었다는 말이 진짜 뭔가 우리 감성인데? 면상이 늙었다 말이 우리 감성인데? 우리 감성인데? 차라리 그게 나. 얘는 나한테 계속 기름 많다 그래. 아. 개피티. 아 근데 너네는 아직 한창이지. 아직 주름이 나오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아 근데 없는데 그냥 내가 막 까는 거야. 아 웃을 때 보이지. 닥쳐! 씨발 닥쳐! 한 잔에 닥쳐. 땅바닥에 30살 넘잖아 더 생긴다? 주름. 어 짠해. 짠해. 너 좀 먹어라. 너 뭐 하냐? 너 뭐 청취기 방청객이야? 계속 먹고 있는데. 야, 먹어 짠해 같이. 아 짠했습니다. 그래. 그릇 줄까요? 근데 이 새끼를 조심해야 돼. 이 새끼가 철화대 스타일 때부터 걸려자야 걸려라. 아 약간 야, 진짜 여자 약간 꼬시는. 저만 약간 여성 편력 있어? 어 그런 거 있어. 아 어쩐지 저만 있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도준이가 다슬이를 좀 약간. 어, 아니야 나. 아 씨발 아직도 그거를 못 고쳤어? 그래. 나도 말했지. 아, 네. 아니 이 새끼 좀 심하다니까 유독? 어? 도준이는 여자친구 없구나. 누나 주제를 알자. 각자의 주제가 있는 법이야. 주제가 없어도 안 됩니까? 자 이제 팬클럽까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가수들 노래로 약간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다른 노래로 그 가수의 그거 하는 거라 뭔가 그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의 노래를 하는 게 낫겠지? 확실히? 그치. 맞지? 그 가수의 대표곡을 하나 정해가지고 맞아. 그때는 여러분들께 좀 더 갑시다. 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해주고 어떤 네, 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같이 이제 골라가지고 맛있어. 이거 계란이랑 먹어봐. 아 다음 가수분이 누가 나올지 진짜 좀 걱정이 됐네. 기대가 되는 진짜로. 왜냐면 강규 선생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상응하는 상응하는 좀 나와야지. 어, 정해놨어요? 어 정해놨어요. 기다려봐요. 예. 그럼 파트도 저희끼리 정해요? 근데 파트는 그게 맞지 않을까? 너희끼리 연습하는 아니야. 형이 해줘야 돼. 파트는. 못 나누는데. 내가? 형이 해줘야 돼. 그런 위치니까. 근데 선생님이 먼저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그래. 따라서 사항을 넘는다던가 맞아. 난 좀 반대인데? 왜냐면은 너네들끼리 좀 자아가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지. 아 나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너네끼리 파트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고음 부분이 어떻게 하이라이트잖아. 그런 것도 맨날 고음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아이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래. 얘는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나 하고 싶다 뭐 욕심을 주면서 그래. 정해주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왜냐면은 나는 이제 중간 점검에서 너네 얼마나 잘 됐는지 그냥 좀 그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지 너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우리가 튀어주는 느낌이고 너네끼리 단합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너 오늘 진짜 잘했어. 그럼. 오늘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늘 다슬 언니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맞아. 나 깜짝 놀랐어. 맞아. 다슬 많이 들었어. 아예 다른 느낌. 원래 처음에 불렀을 때 이상하게 불렀었거든 약간. 진서 완전 센터 했잖아. 약간 퉁퉁이 쪽으로.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지. 왜냐면 너랑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표님처럼 내면 안 되잖아. 불렀는데 아, 이제는 좀 약간 노래처럼 불러요. 아 좀 부담스러운가 좀 앉으세요. 아 예. 부담스러워. 계속 조폭 같았나? 아 예. 위압감이 좀 있었나?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짠할 테니까 한번 아, 나 너무 한번... 고생했고 진짜 잘해 봅시다. 아, 저 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아 방금 전에 맞담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가비. 언제 그런 기가 있을 거야? 걔 또라이 같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언제 그런 기가 있을 거야? 맞잖아. 걔 또라이가.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그 사람들 앵콜 계속 나왔었잖아. 아까 비밀 계속 해달라 했잖아. 뭔가 신뢰될까 봐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거 아니, 불러준 것만 내도 어디야? 어, 그러니까. 아니 이자리까지. 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 좀... 아니 히어스탠 그걸 나온다. 아 이건 아닌데. 비밀이나 어떻게 보면 그 론이나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치. 어. 원래 자기 그 대표곡을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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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부담스럽지 맞아. 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여자 가수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대. 어 좋아요. 어, 너무 좋지. 아이유. 근데 나올까? 나는 아? 이선우님 보고 싶어. 어? 아, 뭐 계속해서 어떻게 나와요, 이분이? 장난하나? 그런가? 아, 그렇지. 아, 진짜. 아니 이선우가 잘 타는 것 같아. 맛있겠다. 잘 타요? 어, 맛있겠다. 맞아. 아, 잘 근데 말을 나하러 하니까. 그 잘 타고 그 뭐야? 이, 이쪽 어깨에서 일해 본 적 있어? 미쳤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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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텐더 말한 건데 뭔 소리야? 어, 바텐더. 아, 바텐더. 어, 좋았어. 모던바, 모던바. 어, 모던바에 먹을 수 있지. 술을 좋아해. 자주 먹었어. 나는 이런 어깨에서 일했어. 니와 니와 오빠 출신이었어.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방 출신이었어. 아빠방 출신이야. 어. 아니, 저, 저는 하루 일했어. 진짜 하루 일했어. 아, 난 마담이었어. 엥? 아 마담이었고요. 아빠방 예. 아 나는 근데 예전에 연산동에서 하루 딱 했었죠. 아 진짜. 나 하루 잘렸나요? 몇살 때? 아니 알바 총국을 들어갔는데 거기 뭐 시급이 5만 원 정도 있더라고. 이게 뭐지 씨발? 아무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찐이야? 아 진짜야. 진짜로? 내가 그 방송 진짜 잘 안 될 때 나 진짜 한 15년 전인가? 그때 알바 총국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시급이 5만 원이야. 혹했지 무슨 일인데 5만 원 받을까? 전화 받은 거 알았지. 근데 오래 나오래. 어 일단 나오래. 어 연산동에 그 지하 갔지. 어. 근데 갑자기 이제 왔고 보더니 막 진짜 불화가 아니라 내일 출근하래. 아 진짜로 아니다. 내 왔고 보고 진짜 출근하래. 그래가지고 나 다음날 이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호빠더라고. 근데 그 오빠가 연령층으로 다 다르죠. 20대 오는 호빠 출신이 있고 또 30대 고객들 오는 거기는 40초반이야. 아빠가 이렇게 40초반에 바로 나왔어. 아 진짜로. 어 바로 나왔지 그때.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철구 오빠가 호감상이긴 해. 잘생긴 건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튜닝 전에 봤어? 어? 강화증이야. 나는 난 초등학생 때부터 강화증 봤었어. 나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야. 아니 맞아. 이거 왜 넣었어 여기? 뭘? 이거. 아 이건 내 옛날에 넣었지. 빼. 맞아. 아, 못 빼요. 이거 다 못 빼. 왜요? 그러니까 이거 살을 째고 빼야 되는데 그거는 대수술이야. 살을 째고 빼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주사위로 이제 조금씩 빼는 건데 그거 하면 의미가 없어. 필러 넣은 거. 아니, 괜찮아. 넣는 게 나. 근데 아니 근데 짱구 같아서 귀엽긴 해. 아, 귀엽긴 해. 야, 귀엽게 생겼어. 아, 그래. 너는 아, 귀여운 그러네. 거지. 뭐 잘 생겼다. 뭔가 좀 그런 남자다운 그런 그건 아니죠. 귀여워. 아니, 네. 아니 호감상 맞다니까. 아, 호감이야. 호감상이지. 아니 누나 신경 쓰세요. 아니. 근데 저는 코트 선생님도 실제로 뵈니까 진짜 화면보다 훨씬 더 호감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너무 매너 있으시고. 아 똑똑한 말 아니면 아무 정도 못 봐. 정말 웃겼네. 오빠하지 마. 그래 오바를 하고 있네. 아니야 진짜로. 아, 애들 아직 남자를 몰라. 진짜야. 호감이 너무 매너 있으시고. 아니 진짜야. 아 진짜. 아 유선이 존나 좋거든. 야 가슴아 가슴아 니가 그래 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겐타에서 처음 아빠한 거잖아. 맞아. 그전에는 철구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 솔직하게?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 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진짜 안 받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우습게 짝 빼고. 어 솔직하게. 절대 합방 안 할 거야. 와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팩트야. 어, 커튼 만들어. 아니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창문에 앉아가지고 이거 고속도로 막 옆에 있었다고. 아, 그게 근데 또 그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옆집 사는 할머니가 그래 그 깨우려고 예 이제 그 모닝콜 했었던 거 모닝콜을 그렇게 밤이던데 어디 안 된다 이거. 아,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빠하고 좀 달라졌어. 아 그랬는데 내가 놀란 게 언젠 줄 알아요? 딱 전화했는데
크크다슬님 아주 최고예요. 맞아. 뭐야? 어, 존나 착하게 말했지. 어, 완전 착하게. 저 혹시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 진짜 전화할 때는 초면한테 진짜 스윗해. 그래가지고 나, 방송 진짜? 외적으로 다 착하다. 제가 그거에 속았죠. 저도 속았어. 제가 약간 말해봐. 아니 왜? 몰라 친절해 일단. 맞아 스윗해. 난 약간 이거 있었어. 어, 우와, 감히 철구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뭐 뭔가 거만 떨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예를 들면 내가 시청자수가 좀 더 많다고 뭔가 그거 하다 그런 거 전혀 없어 알지요? 아 진짜 근데 어 나한테 내 방송 나와준 사람 다 고맙게 생각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아 맞잖아. 진짜 이러면 나잖아. 다 물어봐 진짜 빵한 사람들. 야 너 김학수 알지? 아, 김학수한테 천원 아빠 근데 어떤지 알아? 카톡으로? 학순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시간 그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학순이 방송 있으시면 언제든지 갈게요.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카톡으로 항상 보내는 사람. 난 항상 보내. 그래서 와 철구는 진짜 생각과 너무 다르다. 어 맞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빈자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 방송에서만 그럴 뿐이지 방송 외적으로는 진짜 그거지 참된 사람이죠. 대부분 맞지. 진짜로. 짠짠짠짠. 아 씨발 힘들다 얘들아. 시간 약속만 다시 주문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하면 그럼 팬그룹까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애들 다 너무 착하다. 그래 아까 지금... 이게 나 진짜 멤버 너무 잘 짰다고 생각했었어. 너무 딱, 신선했어. 맞아. 딱 말할게. 원래 내가 이게 방송 쉬고 이게 했었으면 부르고 나서 캔슬 많이 나왔잖아. 그랬으면 진짜 성격 나빴던 애들은 아 씨발 족같아서 안 한다 이러면서 바로 나갔을 거라고. 어. 맞잖아. 그리고 이런 거 섭외되고 나 참여할 때도 막 이죽이죽거리는 애들 있고 막 그래. 어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다들 진짜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럼 이거 한번 한 명 빼고 근데 저는 좀 누구야? 뭐가 좀 이렇게 다들 좀 뭐가 있잖아요. 합방도 경험이 있고 저는 좀 처음이라서 살짝 너 합방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었고 음방 안에서만 음방 안에서 그냥 끼리끼리 하는 거 이제 막 50달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근데 담비야 나요? 네 실력이 음방했어? 아니 실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음방을 좋아할 수도 있어. 아 근데 음방할 정도의 실력은 아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감성적이야 이거. 아니 역대급보다 훨씬 낫다. 그래 음방 됐으면 더 자기는 아니야 난 음방 안 했어. 난 그냥 아니 음반을 냈잖아. 음반을 낸 거는 하나의 그냥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의 연장선이잖아. 아 근데 너는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그치 약속해. 그게 내 랩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그래 들어주고 하는 근데 거지. 근데 나는 들어온 거 없어. 뭔 소리야 랩 안 됐으면 들어주지 말았어. 그러니까 나랑 음반 작업을 했다는 걸 예? 가문의 업적으로 아세요 진짜로. 진짜 아니, 맞잖아요. 가문의 업적이라니. 아니 완전 맞지. 업적 맞지. 그래 누가 나 그러니까 그거랑 섞인 거야.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랑 네 인생 최대 업적. 맞지 맞잖아. 아 맞아 인생 최대 업적. 맞죠. 담비는 사실 이런 캐릭터야. 원래 기존에 이제 합방 같은 거 많이 안 했었는데 소소하게 50달 이하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데 와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이런 거지. 얘는 좀 즐기려고 온 타입이야. 담비는 크게 바라는 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약간 먼저 탈출할 것 같은 거야. 아~ 탈출할 거 같다. 말해봐. 가슴이 얼음 필요해? 딱 그냥 누가 봐도 악수 안 나온다. 예를 들면 뭔가 이득 없다면 제일 빨리 나갈 것 같은 사람. 저요? 아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아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멤버 있어요. 아 누군데? 처음에는 유선이 언니였거든요. 나도. 근데 지금은 약간 담비장이. 어 그래? 어? 아 왜? 담비는 좀 우직하게 갈 것 같은데 내가. 나는 리엘이만 마음 잡고 갔으면 좋겠어. 저요? 어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너한테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그랬다며 굉장히 싹싹하더만. 아 네. 뭐 리엘이 말하는 거야? 그래 리엘이가 드립 쳐놓고 너한테 그렇게 좀. 아 난 너무 아 이게 좀 무례했을려나? 하고 나중에도 막 예의 있게 카톡 보내고 그랬잖아. 아 근데 이게 제가 관심 받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해해. 아니야. 뭐가... 나는 그 카톡을 보냈을 때 딱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와 얘가 그래 생각이 깊네라고 한 게 아니라. 와 영광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어차피 합방에서 얼굴 보는 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카톡 보내는 느낌? 와 그거 너무 꼬아서 들었다. 지랄, 나는 사람의 심리를 잘 분석하는 인간 심리학자예요. 그거 보낸 시간은 보셨어요 혹시? 예? 보낸 시간 보셨어요? 딱 그 바로 보낸 게 아니라 두세 시간 뒤에 보냈다. 아침 6시에 그래 고민하다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아침 6시까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잠이 안 오더라. 근데 리엘이는 난 좀 약간 이런 얘기하고 싶어. 커뮤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얘는 약간 커뮤의 움직임. 커뮤 민심? 커뮤 민심의 흔들림을 약간 많이 느끼고. 우리도 예전에 좋아했잖아. 아, 좋아했지. 근데 이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 근데, 근데 니엘이는 약간 이런 성격은 그대로 하는 게 너무 좋긴 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아 저는 제 팬카페만 하고 아 잠깐만 어, 맞죠 맞죠 난 내 팬카페만 하고 네. 거기 회원이 이 새끼예요. 아니 지 방송에서 이 새끼 지 방송에서 진짜요? 나한테 등업을 시켜달라는 거야. 아니 씨발 방송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해도 형 빨리 아이디 좀 열어줘 열어줘 그래가지고 내 거 방송 그거 오늘의 이슈 그거 따라하더라고. 아 그래 팬카페 아 재밌긴 해. 아 근데 오늘 잘 끝나서 다행이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로. 야 아,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 좋아요. 아 이제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근데 중간에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고정으로 가면 안 돼. 그건 있어. 뭐냐면 이제 좀 너무 고였다.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보여줄 그림이 없다. 그럼 뭔가 그래.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이 있겠지. 그래. 원래 다 그게 있어야 돼. 맞잖아. 근데 아예 싹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교체해. 그럴 수도 아, 있다는 거지. 노래 못 부르면요? 아. 노래를 못 부른다기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뭐 이제 아 코트가 이제 좀 더 이상 뭐 할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숙명이야 숙명. 아 근데 오늘 그 다른 방송도 보니까 교체한다고 이렇게 한 명씩 노래 실력 테스트 시키더라고요. 근데 노래 실력만으로 가면 실력으로 가면 너무 정해져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 그거는 맞아. 솔직히 그래. 재미가 없지. 완전히 뭐 단두이의 뭐 맞아 실력이 나는데 성장형 아니었나요? 그래. 나부터 근데 나 이제 얘들이 야. 지금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봐봐, 봐봐. 이런 거야. 뭐냐면 오늘도 뭔가 1대1 정하니까 뭔가 노래 실력으로 하면 당연히 얘가 무조건 1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끔 뭔가 애들이 그냥 성자 스토리라서 못 부른 애들도 있고 중간 단계에 있고 만약에 좀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존나 잘 본 사람이 있고. 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좀 약간 사람들 공평하게 좀 해야 될까. 그지. 약간 이 걱정 있었거든. 이게 좀 찾기가 좀 힘들긴 해. 맞잖아. 그렇지. 찾기 힘들지. 근데 이렇게 족같았어. 아니 너답지 않았어. 방금 말했는데 너무 싸해졌어. 인정? 나는 못 말하는지 몰랐어. 아 뭐냐면 야 너 같은 족같이 못 부르는 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얘는 존나 잘 부르잖아.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우승 맨날 하고 얘가 무조건 이기잖아. 아 근데 철구님도 대박. 아니 근데 오늘 감상현이처럼 잘 부른 사람 뭐 1등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 아 뭐 불만이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고 얘들은 그래. 근데 이제 그거지 너네가 그만큼 성장하고 또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뽑는 그런 투표도 있겠지. 그래. 무조건 가수한테만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 투표가 또 있으니까 오늘은 이게 시작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근데 그거 네. 알아?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아 씨발 아 좋아요 한 잔해! 너무 좋아 술 한 잔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갓티어 뭐 예전에 스타르면 이런 거 있었거든. 갓티어, 조커티어, 짝티어 이런 거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갓티어 뭐 티어를 별로 정해놔. 아. 그러면 우리 크루가 아니더라도 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 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뭔가 1대1 뭔가 크루 대 크루가 아니더라도 뭔가 티어표끼리 경쟁을 할 수 있고. 좋죠. 예. 약간 놀 그것처럼. 그래서 왜냐면 스타가 원래 그랬었잖아. 맞아. 그래야지 뭔가 형평성에 혼나지도 않고. 맞지. 또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또 티어야? 이지라. 또 티어. 아니 그러면 스타 티어가 티어별로 했었지. 그러면 티어 올리려고 애들 목 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 쉬는 거 아니야? 열심히 연습할 것 같아서. 아 좋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그 티어포를 누가 만드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존나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야 너네들은 스타 얘기하니까 스타 할 생각 없었냐? 다섯이 너도? 저는 혼자 한번 찍먹 해보고 뒤스타 해봤었어요. 뒤스타? 네. 한 3대1 컴까기 이기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얘도 약간 왜냐면 다 스타판이니까 얘도 좀 약간 혼자서 약간 뭔가 왕따 되는 기분 들잖아. 그래서 맞지 해봤지. 네 그리고 배울 사람도 없어서 그리고 끼 성격이 안 못돼가지고 이 흐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건데 다슬이가 워낙에 혼자 솔방만 많이 해갖고 이러다 보니까 너를 섭외하고 싶어도 아 아니, 어차피 스타? 싫어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아, 유튜브로밖에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 나는 진짜. 언니 스타 있잖아? 맨날 울었어. 진짜로. 아니야 스타가 그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 어려워요 스타. 아니 시작하자마자 딱 끌고가지고 윤인 4명 그냥 미네랄을 딱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에이! 빌고 빌고 하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아, 여자들도 진짜로?
아. 고충했지. 왜냐면 학생들이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뭐 진짜로. 아니, 스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배틀넷을 들어가고 나도 한번 해봤어요. 밀리를. 초보만. 처음 하시는 분만 들어갔어. 아니 씨발 5분 만에 발렸네. 초보만 들어오라 그랬는데. 근데 스타 대학은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곳이야. 어. 맞아. 아니, 다 해봐서 알잖아. 그래. 그게 어.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뭔가 그 학생들도 나름대로 그 고충이 있다니까. 어. 어. 아니 진로 뽑으러 게이트웨이 딱 만들 바로 저글링 다섯 마리 와버리더라고. 씨발 저 부르세요. 한번만 보세요. 네가 잘하는 오늘의 이슈 아세요. 대표님. 혹시 저희들을 데리고 스타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진짜 이거야. 언니 왜 PTSD 오게 만들어? 스타판에 대한 모욕이. 아리엘 그거 진짜로. 가라는 거 해야 돼. 아, 이거 너무. 야, 근데 뭐 언제 나중에는 뭐 스타판에 다시 올 수 있겠지.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뒷고방을 다들 방송할 때 항상 켜놓고. 그래, 아니 너네 그거는 뒷고를 좀 활성화하자 우리. 방송할 때 뒷골 한참 들어가 있어. 어. 아 누가 들어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왜냐하면 너네들 하고 있으면 나도 이제 너네들 아~ 뭐 하고 있으면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대해주는 게. 그렇지. 그래도 뭔가 사람들도 어 여기 철구 있나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노래만으로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들어가 있다가 그냥 심심한데 할 것도 없는데 언니 그래. 우리 저기 뭐야 펀딩 받아가지고 뭐 게임이나 해볼까? 뭐라도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좋다 이거지. 선생님도 끼시나요? 저요? 저도 뭐 근데 난 너네랑 방송 시간 너무 달라. 그럼 맞아. 나 막 3시 4시 막 이러니까. 새벽 나 새벽에 하니까. 우리 모여서 어. 게임하자. 게임 한번 해도 좋겠어. 그래 전개도 하고 좋지. 괜찮아. 너랑 팀 안 하면 할 줄 알아. 또 아니 근데 선생님이 약간 합방이랑 겜방이 약간 달라. 겜방이 진짜 재밌다니까. 아 그치. 난 혼자 있을 때 잘하고 좀 저기 근데 왜 질투의 눈빛으로 그렇게 보세요? 아니. 항상 그런 게 있어. 아니. 아 그래요? 아니. 아 저도 뭐 저 자주 봅니다. 예. 저 제일 재밌었던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홍수님이랑 그때 뭐 밥 그거 사오라고 했는데 그때 싸웠어요. 아 수제비. 수제비 때문에 존나 싸우더라고. 아니 밀가루 사랑하는데? 어 아니야 그거 밀가루. 아 잠깐만 나 물어보자. 아이고 패스세요. 아 잠깐만. 아니 무슨 얘기 물어보는 진짜요? 말해봐요. 아니, 저보다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새벽 3시에 아니 남자가 일을 하는데 아니 씨발 웃지 말고 아 진짜 아니 나 진짜 야 그거 수제비에다 남기면 어려운 거냐? 어렵죠. 아니 그러면은 수제비를 재료가 있으면 그래. 근데 재료가 없잖아. 아니 수제비가 어려. 아니 남자가 방송하다가 야 수제비 하나 해온나 하면은 바로 반죽 딱 넣고 치대가지고 바로 여기다 숙탕을 바로 쩍쩍쩩쩍 해가지고 그건 잘못 만들어. 재료가 있잖아. 와야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지 않았어. 난 예. 언제 와 이 새끼 진짜 또라이 사이코패스다. 냐면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자 친구를 뭐 진짜 하인데 하듯이 아 돈 줬으니까 너 해. 약간 이거는 기분 나쁜 여자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요? 아 당연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야 돈 받고 왜냐면 자기가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을 전제해 사귀는 거 아니야? 예. 어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뭐 돈 주다니까 너 이거 안 해? 내 말은 주영이 이제 방송도 좀 신지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출연하고 밀가루 사는 돈이 부담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카드로 네 원하는 대로 다 긁어라. 기분 기분 나쁘지? 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 아니지. 아이 그게 아니라 카드를 줘도 기분 나쁘게 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줬어요. 어, 이렇게 주면은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존중을 하겠다는 의미야. 아, 진짜 사이코패스. 말투는요? 말투는? 밀가루 아 저 나 좀 저 수제비 좀 먹고 싶은데 수제비 좀 해오면 안 되냐? 말리네. 아 약간 말투가 그런데? 말리네. 재민씨. 재민씨. 잘하면 안 되냐? 수제비 좀 해오면 안 되냐? 야 씨발 수제비 좀 먹자는데 안 돼? 아니 그래도 그 유튜브 댓글이 과한이더라고. 아니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욕을 먹는 관심이라도 감사해요. 왜냐면 옛날 천장 안 되니까. 아니 근데 난 진짜 그거 보고 놀랬다면 와 이 새끼 아직도 아직도 이러고 있고. 아니 누가 되는 줄 알아요? 누구한테 그 내가 누구한테 영향받은 줄 알아요? 이 새끼한테. 나는 그 어느 정도 아니 이 형은 논리로 계속 말을 하면서 절대 안 질리라니까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아 맞아. 어 절대로 맞아. 안 질려 그래. 맞아. 그래. 말은 또 잘하잖아. 대표님은 옛날보다 좀 유순해진 것 같긴 그래. 해. 그래. 아 하나 얘기할게. 어, 그... 나 딱 말할게 근데 진짜. 그 페북에 올라온 댓글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뭔데? 어, 뭐예요? 그래도 철구보단 낫네. 아 맞잖아. 무슨 말 지어내지 마세요. 철구에 비하면 양반이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하자 합시다.
잔잔합시다. 아니 근데 네. 오늘 대표님 방송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난 이게 내용적으로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재밌었어. 예. 유익하고 나쁠 거 전혀 없었잖아 진짜로. 요즘 인방의 흐름대로 되게 잘 맞춰간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은 아예 자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누가 한 명씩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말합시다. 가수요? 예. 아, 좋아요. 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어저 나 우리랑 좀 잘 맞는 네. 인방에 좀 그래도 나올 만한 약간.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진짜 딱 현실로서 말할게요. 아, 현실로서. 그래도 가수분들도 입장 있잖아. 네. 어디서 섭외 왔어요? 아프리카요. 누군데요? 철구? 그 말에 개그 하나 잡고 알았어. 내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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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웃기려고 한 얘기고. 예, 예.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저는 그래도 약간 좀 박완규 님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오, 예. 그래서 그 때문에 20, 30대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발라드 가수 정도. 오, 이수. 예. 아 그거는 애매하지. 아~ 야 이수가 나오겠냐? 마이웨이. 야 막말로 이수님 나온다 그러면 너네 안 부르고 단독 그냥 압박해서 쏜다. 아~ 딱 말할게. 임창정아저씨 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아프리카 BJ분들이랑 그것도 있어. 창정오빠 기다릴게요. 오케이. 이거 임창정 형님 오시잖아? 난리 난다. 난리 나지. 노래가 몇 곡이야. 소주 한 잔에다가 미쳤어. 와 소주 한 잔. 10만 찍었어도 되겠다. 여기 임창정 부른 사람 없잖아. 넌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 임창정님. 진짜 대박. 사인 받자. 담비는? 저? 저는 근데 진짜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데? 아이유요. 야 이게 야 봐봐. 그분 안 돼. 아 다른 사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아이유 콘서트 갔었는데. 어 진짜 콘서트까지 갔어? 네, 갔었어요. 아 진짜. 네, 티켓 그거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부르기 조금 힘들지 않아? 그분 안 돼. 아니 다른 사람. 아이유는 힘들지. 좀 입맛 나는 임창정 좋을까? 다슬이는. BTS. 아이 콘서트 가세요. 너무 크다. 씨발. 다슬이는 BTS 내뱉는 순간. 씨발 감 존나 오네. 오늘 그럼 저스틴 비버야. 가세요 해외로. 아니 다들 말도 안 되는 거 말해서 내가 숟가락 얹었는데 왜 나는 무슨 소리야. 전 딱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예준님 뵌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준님은 말아. 다음에는 여자 가수로 이예준님이 오셔도 너무 좋지. 이예준님 노래를 현실성 있지. 그거 하기엔 너무 어렵다.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그 성장 스토리를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 토대로. 난 근데 언니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미리 말하고 사람들. 언니가 원곡이 많기 이게 있어. 자기가 한계를 정하면 안 돼. 성장에는. 맞아. 미리 말. 예준님 좋을 것 같아. 미리 말하는 게 낫다. 아니면 미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 괜히 얘기했다가. 왜냐면 얘기했다가. 사실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박완규 형님이 우리 방송 이것도 오기 전에 오시기 전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셨어요. 나 봤어. 나 그 나도 한 80몇 명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이간질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채팅이 여기 있더라고. 나가냐. 너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눈이 어서 어떻게? 아 근데 이런 식 어떻게? 우리 한 끌은 말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간질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잘. 오케이 오케이. 짜납시다. 네. 우리 이거 막전하자. 막전하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막전인데 이거 좀 여러분들 뵙성 좀 많이 좀 안 될까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막장만큼은 여러분들 아 그지 새끼 울기에서 그지 새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지 새끼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지 새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한잔하고 끝내자. 자 조겐터 외치면 화이팅 할게요. 벌써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빠르긴 해. 좀 이르긴 해. 하지만 뭐가. 그래도 자 일단 화이팅. 자 하나 자 조겐터 화이팅! 화이팅! 자, 철구 씨, 방송 이제 저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저 내일도 있어야 좀 신선한 사람 나와요. 한 번도 내 방송 안 나온 사람.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힐링 캠프. 와. 근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일요일 날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루에 다 써먹으면 또 쉬면 어떡해? 근데 쉬어야지 쉴 때는. 아니 이렇게 요번처럼. 예?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이틀 쉬고 3일 쉬고. 3일 쉬는 거 내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맞아 미친 제가 시켰을게요. 예, 미친 제가 시켰을게요. 와 이거 오뎅탕 결국 아무도 안 먹었어. 아 배고프다며 너네. 아 여기 뭐
안에 침이 다 들어갔어. 아 미안 쏘리. 아 벌써 발효됐어 지금. 지금 왜? 거기 범단이야. 지금 처음. 야 너네 너희 다 방송하지. 언제요? 내일. 아. 가서 뭐 방송할 사람 있어? 다 하겠지. 늦게 키거나 뭐 할 거. 가서 뭐 방송하고 야 고도 좀 올라봐. 그 차에 봉 좀 잘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토크라고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래서 네가 좀 이거 보험 이거 잘하고. 걱정하지 마. 모두 보험료 때문에 돈 다 썼습니다. 진짜로. 어 우리 우리 화요일날. 화요일날 여행 가자. 아 타고. 좋습니다.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근데 또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일단 우리 멤버 아이들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거 옆에 치우고 우리 형 나랑 맞다 말래? 좋죠. 어 다들 한 명씩 이거. 우리 얘기하고 뭐 오늘 소감 한 마디 한번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부터 아 너무 좋다 그냥 진짜. 저는 조겐터가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조겐터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엔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리엘이. 아 오늘은 꿀잼이었어요. 맞아. 아 그러니까 오늘은 꿀잼이었고 그때까지는 개 신동잼이었다. 네, 저는 방송을 평론하는 것도 좋아요. 아 뭐 입 너 입망에서 뭐 네가 한 핵을 그은 사람이에요? 아니 왜 평가질을 하세요 자꾸? 아 제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작하세요? 아 우리 다슬이. 저런 가수분 처음 봐서 너무 좋았. 네. 배우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와. 우리 또 담빈. 앞으로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방치라는 것은 뭐 진짜 뭐 한 달 이렇게 방치하고 오는데 일주일밖에 방치 안 했어요. 그게 방치가 아니야.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제 믿어줘. 어, 어 아, 진짜. 아, 어,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술이 부족합니다. 집에 가서 쳐 드세요. 집에 가서 싸가세요. 이거 남았으니까 들고 가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 유성이가 배웠나 봐. 네. 우리도 보컬 트레이너 우리 홍씨. 아 일단은 진짜 좀 너무 이런 자리 갖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보기 좋고 저 역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백이종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에서 발언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은 다 이제 나가고 우리 맞다필게요. 네. 옆으로 좀 땡겨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맞다필자 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오늘 너무 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애들 여러분들 방송팀에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얇혀. 쌈 하나 줘봐라. 재밌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또 방송 키거든요. 많이 좀 많이 쉬고 예 저녁에 쌈대 이제 애들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뭐 편해. 어 저는 예 잠시 킬게요. 잠시 킬게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땠어? 근데 오늘 약간 기대 기사였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 좀 걱정을 했죠.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걱정을 했었는데 아 진짜 그 민심을 휘어잡는 야야 담배 좀 보라니까? 아 내가 펴 그냥 아 줄어요 담배 좀 빨리 어 에스 상마마 담배 철구 담배 좀 줘봐봐 아 진짜 아쉽다 마이크 다섯 개 그게 좀 아쉽네 아 그거 개빡세 단자만 들어오면 되잖아 단자만 음질이 그렇게 별론가요 여러분들? 음질은 나쁘지 않았는데 애들이 자꾸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까이 대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 모니터링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모니터링만 되면 되거든 피크가 뜨면은 자기 안단 말이야 근데 스피커로 한다 보면 몰라 아까 박완규 형님 노래하실 때도 약간 피크 뜨더라고 소리 깨지는 거 모니터링만 되면 돼 그러니까 음질 여기서 뭐 더 고칠 필요는 없고 어 뭐 얼마 최첨단을 할 거야 어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만 되면 돼 어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지 얘들아 어. 좀 빡세긴 해 다섯 개 한다는 게 존나 빡세긴 하거든? 어 아 이거 좀 여러분들 세팅 이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만 열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다 아 근데 방금 선생님이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맞지?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인증샷 올릴게요 집에 잘 들어갔다고 방송 안 하세요? 아 저요?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예. 방송 끝나고 본인도 인증 좀 해주세요 뭘요? 집에 잘 들어갔다고 예. 아이 웃자고 아 뭐 개소리 아니야 집에 잘 들어갔다 왜냐면 아, 올해는, 그렇다니까? 올해는 진짜 클린 아, 예 맞지 맞지 어이구 중간이 나네 때문에, 예. 예 소름 약간 예예예 예, 예.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게 좀 있는데. 아, 그 말이었어요? 예, 예, 예. 상상도 못했네. 네. 상상도 못했네. 어? 왜냐면 이제 그런 걸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서로 또 짝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잔재가 있으니까. 네, 네. 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다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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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좋았다, 진짜로. 나도 하면서 좀 집중이 있겠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노래 컨텐츠가 재밌어. 나도 좋아하고 형도 원래 어. 노래 컨텐츠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이사? 이사 간다고? 어, 이사 여러분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어디로 갈 거야? 나 이미 정해서 주택으로. 이, 공사하고 있어. 아, 동네. 동 아니,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가야 돼. 어디 지역? 인천? 저기 아, 지역은 그 용현도 바로 옆인데. 바로 아, 옆이야. 인천? 인천이야. 아. 5km 떨어진 곳. 인천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거기 주택이야. 좋네, 괜찮네. 이제 말하면 안 돼. 아, 여러분 좀 기다려봐요. 알았어요. 형은 또 코덱을 잘 도와줘가지고. 아, 아 내가 한 게 뭐였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야, 투표하지 마세요, 저는. 예. 네. 투표해 주세요. 네. 하지 마세요. 대상 받았었지 않았나? 못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죠. 하지 마세요. 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이게 아니, 하지 마세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 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예. 아 유진이, 아 유진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유진이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딱 형 안 올라갔어 이번에? 나 올라갔죠. 어 어디 올라갔어? 저 보이는 라디오. 예, 포기하세요. 예, 토크 캠방이요. 예. 예. 보이는 라디오? 어. 누구 있는데? 토크 캠방 최군이랑 나랑 세아랑 케이랑 이렇게 있는데. 예, 포기하세요. 싫어요. 싫어. 포기 안 할 거야. 어, 형 가서 방송할 거야? 아니 나 집에 갈 거야. 아 형 오케이 너무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자 형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형 고마워. 어 조심히 가요. 어 갈게. 예. 아 여러분들 저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찐텐을 부릴 때가 언제냐. 솔방할 때 계속 사건이 터져. 컨텐츠 할 때는 사건이 안 터져. 막 싸우거나 예를 들면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야 뭔가 흠집이 잡힐 때가 솔방이거든.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여러분들 솔방은 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 준비될 때 그래도 익히면 이 새끼 뭐하냐 오늘 어떤 지랄을 할까 당분간 여러분들 이번 달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준비 안 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준비하면서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솔방 노가리 까도 되지. 근데 일단은 켰을 때 이 새끼가 뭔가 준비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준비도 하고 처음부터 솔방을 한다 그러면 계속 약간 저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까네 진짜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까네리는 그런 사람 글 들어보고 제가 또 계속 찐텐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많이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준비해서 좀 뭐 내일은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이랑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그래서 예 내일도 좀 보시면 계속 나오면 어? 이 사람이랑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딱 봤을 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합방상대. 어 그래서 내일 아마 공지 쓸게요. 오늘이죠?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없다고? 오케이. 재미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일단은 제 방송으로 잠시 킬게 얘들아. 야 삼마마 아 좀 안 꺼지나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유순이 많이 팬클럽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